안녕하십니까. 대림묘목농원 나무아빠 김정범입니다. 오늘은 내년 6월 달에 우리가 상품으로 추가할 나무들을 이렇게 미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200짜리 화분에다가 퇴치포트를 한 달 전에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지금 화분이 살짝 얼었네. 오늘 날씨가 추워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포트 재배를 해서 연중 유통을 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연중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포트 재배를 해서 시중에 유통하는 거를 해야지 하자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뭉그루 많이 컸죠. 에러우도 많이 컸고요. 이런 식으로 재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네, 여기 다른 농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겨울 삽목을 했죠. 지금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한 10만 개 정도 120일에 심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말 2월 초에 여기 120일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흙 깔아 놨죠. 이게 뭐냐면 슬러시예요. 슬러시인데 이렇게 해서 배수가 잘 되게끔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뭐 하던 하우스냐면 오이 재배하던 하우스를 이렇게 개량해서 지금 나무 재배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겨울 삽목 해놓은 게 있는데 한 동에 한 10만 개씩 됩니다. 30만 개 관수를 빼갖고 위에 스프링쿨러를 속 안에 넣어놨습니다. 겨울에 물을 못 주니까 이런 식으로 물주기 할 수 있도록. 골든 브라반트 작년에 삽목해갖고 플러그로 나온 거를 이식을 한 겁니다. 보통 요만한 걸 심으면 잘 크면 3년이면 거의 메다 80에서 2메다 가까이 나오죠. 성장률은 매우 좋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네, 엄나무하고 배트레드 참 볼품 없어 보이죠? 나무 볼품 없어 보이는데 봄 되면 새순이 쪽 받아서 좋습니다. 여기 블렌젤 좀 있죠. 블렌젤은 뭐 요즘 뭐 말씀 안 하셔도 뭐 잘 알고 계신 수종이라,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메랄드 그린인데 지금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웬걸을 올려놨죠. 왜 그러냐면 겨울에 온도가 추웠다 넣었다면 위로 솟을 수 있으니까 웬걸로 이렇게 웬걸로 이렇게 보온 처리를 한 겁니다. 땅 이 솟지 말라고. 겨울에는 이거를 기내냅두면 간혹 위로 솟아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골든 스마르그네, 골든 스마르그 이렇게 포트 조금만 만들어놨습니다. 트루프잣나무 이렇게 똑같이 웬겨로 해서 얻고, 이쪽에 보면 블루 아이스가 좀 심어져 있죠. 홍가시 레드로빈, 레드로빈 있습니다. 사찰나무 좀 있고요. 요 플라밍고 셀릭스하고 블렌젤도 이렇게 웬겨로 피복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습유지도 좋지만 좀 이따가 여기다 멸칭을 할 거예요. 좀 더 빨리 자라게 멸칭을 할 거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플라밍고 셀렉스 묘목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붕꽃나무, 붕꽃나무가 좀 있죠. 네, 이렇게 붕꽃나무가 있습니다. 블렌젤, 그 다음에 뭉그루, 여기 옆에 스카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농장으로 옮겨서 사진을 한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우스가 오이 재배를 하던 하우스인데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실외는 지금 영하권인데 실내는 무지 따뜻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싹을 틔워서 유통하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외대로 키운 게 다가녀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라일락 티커벨입니다. 라일락 팅커벨인데 이렇게 풀을 열심히 뽑고 있어요. 저쪽에는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죠. 자작나무가 왜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늘어지는 연기자작입니다. 절로 보면 그 아틀란티스가 새끼치기에서 지금 심어놓은 게 있어요. 아틀란티스, 이 아틀란티스인데 지금 새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쪽 하우스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황금 사철입니다. 황금 사철을 지금 3개씩 심은 거지, 3개씩. 2개, 3개씩 심어서 봄 되면 이쁘게 동그랗게 키우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개나무도 이렇게 있는데 봄 되면 여기서 새순이 이쁘게 자랄 거예요. 뿌리가 아직 100%는 다 안 돌았습니다.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테디인데 레드로빈, 테디 이쁜 거 한번 사진 띄워놓으세요. 사진 이쁜 거 띄워놓고 여기 레드로빈 한번 띄워볼게요. 테디, 레드로�in 공중에 한번씩 빵빵 띄워놨습니다. 일로 오세요.
피크벨로로사라고 해서 바닥에 깔리는 병꽃나무 계열이에요. 상당히 이쁜 병꽃인데 신품종이에요. 지금 가지가 다 말랐죠. 근데 이게 봄 되면 새순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까볼까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외성으로 자라는 병꽃나무 핑크벨로로사입니다. 핑크벨로로사. 이게 지금 네덜란드 최고 신품종인데 이쪽으로 핑크벨로로사 꽃 한번 띄워주세요. 네. 떴죠? 이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푸르미농원 대표 정성수입니다. 그 10월 달에 에메랄드 그린을 좀 심어놨죠, 포트에다가. 네, 한 12,000주 정도 7호 화분에 심었습니다. 아, 7호 화분에 심었는데 네. 여름에 유통할 수 있게 화분에 심어놨는데 겨울에 할 일이 없죠. 네, 요즘 시간이 많이 나서. 네, 시간이 많이 납니다. 겨울에 할 일 없어서 겨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 와일숨기로 몇 개월짜리죠? 6개월짜리입니다. 네, 14입니다. 6개월짜리인데 네. 지금 뭐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계를 갖고 왔어요. 기계를 한번 네. 뜯어서 채워볼까요? 네. 아우, 색깔 이쁘네요. 네, 노란빛을 띄고 네, 한번 담아볼까요? 네. 네덜란드 가면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 기계를. 이게 지금 네덜란드 기계인데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해서 양 조절을 합니다. 양 조절을 구멍에 얼마 많이 나오게 양 조절을 하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절을 맞췄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쪽부터. 아우, 상당히 편하네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네덜란드에서 쓰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 사와봤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양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편하죠? 아, 너무 편한데요? 옛날에 실제로 놔주셨는데 네, 양도 옆에... 일정하고요. 네, 양도 일정하고 한 통에 몇 개 썼나 한번 대충해볼까요? 100여 개 됩니다. 100여 개? 예. 100여 개를 주는 게 한 1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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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짝 한번 제가 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어는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 전문가의 손길 느껴집니다. 매우 빠릅니다. 이 좋은 게 허실이 별로 없어요. 허실이, 그죠? 그럼 이 비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라가면 이게 조금씩 녹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6개월 지속되는 멀티코트인데 이게 보통 한 20? 22도? 그럼 한 3월 초 정도에 이제 효과를 조금씩 보겠네요. 조금씩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네. 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땅속에 들어오면 흡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옆 위에다 이렇게 뿌려놓는 게 좋습니다. 완효성이라는 건 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뭐 나무에 해가 전혀 없겠네요. 나무에 해는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하고 모두 암만 좋은 걸 해도 너무 많이 좀 안 좋겠죠. 네. 쪼만해서 틈새 뿌리기도 좋아요. 이렇게 뿌렸는데 지금 이거 말고 또 큰 것도 있어요. 한번 그것도 한번 선보여 드릴게요. 네. 이것도 하나 대용량까지. 뚜껑은 트럭에 싣고 당기다가 날라갔어. 이건 이제 양을 많이 줄 때는 이렇게 등에다 메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 짜만 조그만한 게 일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거운 걸 계속 네. 쥐고 있으려면 힘이 들겠죠? 쥐고 있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당길 때도 한번 안 좋아요. 좀 기동력이 좀 떨어지네요. 네, 저 작은 것보다는. 떨어지죠. 네. 지금 보시면 회장님 이렇게 보시면 나무에 네. 완효성 비료가 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해가 없나요? 없어요, 이 정도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는 해가 없어요. 원래 포트 재배에서 비분이 3개월이 다 빠지거든요. 네. 영양제를 주면 아마 훨씬 크게 자라겠죠. 네. 맞아요. 저도 이런 걸 써서 농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겨울에 할 일 없을 때 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남을 때 하면은 봄에 또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뿌려놓으면 아무래도 조금씩 녹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큰데, 네. 이게 건이에요, 건. 코팅비를 주는 건. 앞으로는 이거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몇 개 더 지금 사올까 생각합니다. 직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좋은 장비가 있으면 농사 짓는데 일이 좀 수월해지겠죠, 그죠?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대림요목농원을 많이 사랑해주면 이런 좋은 정보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푸르미농원 정성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